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갈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너무 많아 지역이. 아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겸이님이 추천해주는 시오야끼 집이 잘못 갔어. 여기 간 데가 아니래요. 아 그래요? 기회가 되면 내가 나리집 한번 꼭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하여튼 우순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어디 갈지를 어떻게 정할거냐면 아 북한은 그릴 필요가 없구나. 아니지 평양냉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 어떻게 갈게. 지 똥처럼 그려가지고 야 어디 그렇게 후라이가 그렇게 되냐. 오 야 보면서 막 그냥 오 세게 던져야 된다. 자 만약에 여기 찍히면 여기 있는 대로 가는 거야 지금 방. 아. 어! 야 너무 정확하다. 여기 어디예요? 어디야? 경상북도 어디가? 충청북도 바로 오른쪽이 왼쪽. 뭐야 뭐야 찾아봐. 여기가 안동 있다 안동. 아.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. 여기. 그러네. 영주네 영주. 영주. 영주가 뭐예요? 어 지금 영주 케찹인데 지금 다 영주 케찹인데 영주 몰라? 아니 영주 영주 거기 엄청 유명한데 뭐 하는 거야? 혼자 빠져가래요. 영주 그 엄청 유명한 거 몰라? 오 있다 오, 오. 헐 영주 초산 보쌈이요. 가보시면 후회 안 합니다. 어때요? 어 그럴 수 있는데? 간판 먹어봐. 우순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약간? 가봅시다 영주로! 렛츠고! 오늘은 우순이 차로 이동합니다. 풍효예의 도시래. 네? 너 또 안 차 하려고 또 주세요 왔구나. 너 3시간이나 걸려요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1시 반 도착? 나 1시간 30분 걸리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3시간이었어? 와, 야, 2시간 달렸어. 달았어요. 여기는 천등산 휴게소입니다. 이영자도 먹은 꽈배기. 이영자도 먹은 꽈배기. 김은팅도 먹었다. 예보링도 먹었다. 오베지도 먹었다. 뭐라고? 네? 저기 가면 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. 회차를 거듭할수록. 너 영재선 그러면 안 돼. 흉효 예의 도시야. 아, 맞다. 아 너무 맛있겠는데? 영주의 명물. 어 뜨거워! 아 뜨거워! 와 이건 근데 그냥 기세로 맛있다. 딱 갓 튀긴 게 사기야. 그냥 기세야 기세빨. 사실 개그도 기세거든. 삼행시 이런 거는 기세로 끼는 거야 사실. 꽈배기 들어와 봐 나한테. 꽈꽈꽈! 와 빠뚜루 빠뚜루 배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세로 가자. 영주로 갑니다 저희는. 렛츠고 영주 파이팅. 아니 이거 뭐야 아저씨 선글라스 이거 파란색 못 봤는데 뭐예요 이거. 진심 어디 사납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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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백숑밥 잡겠지? 야 이거 뭐야 뚝 떨어졌어. 백숑밥 잡겠지? 피해 고장 영주네. 야 너가 말한 그 슈퍼미로 얘가 맞네. 선비의 고장. 아니 선비의 고장. 10명의 선비가 있다. 10선비. 도착! 영주! 도착! 3시간! 선비의 도시 영주를 지금부터 탐방해보겠습니다. 일단 어디를 갈 거냐면 각자 멤버들이 영주에서 먹고 싶은 맛집을 조사해봤어요. 하나씩. 그래가지고 처음으로는 우순이가 조사해온 그 영주의 유명한 해물탕 동방식당 먼저 가겠습니다. 이름부터 약간 맛집 같은데요? 동방식당. 마케팅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락정사가 뭘까? 그러게요. 아니 극락정사 그러니까 불교 관련된 불교네 불교 관련된 사 사찰을 얘기하는 건데 극락정이구나. 아
극락 정사는 아, 진짜예요?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. 극락 정사는 그게 안 되지. 야, 너무 그래요? 생각을 해봐. 스님인데 극락 정사를 하시면 안 되지. 야, 여기 와 포스 뭐냐 여기 식당? 약간 반칙거리네. 제가 알아본 식당은 백종원 씨가 왔다 갔던 동방 식당입니다. 이게 해물탕이 맛있어서 여기네요. 안녕하세요. 식사 됐죠? 이게 찜이라는 거야. 나무는 뭐? 우와, 이런 식. 야, 왜 벌써 맛있는 거야? 아니 진짜. 역시 근데 맛집인 역시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내 철칙이거든. 그렇지. 오링이는 또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. 그렇지. 어. 해물탕 급식에 나오면 사실 안 먹을래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침 저녁 안 돼. 해물 꽉 차서. 그러니까요. 우유버섯이 우와 개막. 이나리? 이나리? 뭐예요? 더덕. 더덕? 이거 짧게 썰으면 더 맛이 있어. 너무 맛있네. 진짜 정통파네. 야, 엄청 시원. 이게 서울에서 먹는 그 배달 음식 그 맛이 아니야. 엄청 맑아. 내가 옛날에 까치둥지라는 알탕을 먹었거든? 나 그거 먹었어. 그거 같은 느낌? 이거 술 어떻게 안 시키냐? 이거 회장 겁나 될 것 같아. 국물이 엄청 맑아. 와, 배달 음식은 맨날 먹기 거북하잖아. 지금 이거는 맨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장내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 맛있다. 난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. 너희는 어떤 니? 딱 우리 스타일인 것 같아. 다음으로 갈 곳은 랜떡이라고 랜드로버 앞떡볶이라는 상호가 원래 없는데 너무 맛있어서 유명해진 포장마차 떡볶이예요. 랜드로버 앞에 있어서 랜떡. 양지 좋은데 추억 많이 만들었어. 아, 네. 딴 것도 먹으러 가야 돼. 무섭다. 여기 가서 또 떡볶이 잡수고. 랜떡. 랜떡 먹으러 가려고. 랜떡.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이게 시골인심이거든. 그렇지. 가이드를 해줘버리시거든. 그렇지. 진짜 조용하다. 이 정도면은 아포칼립스 아니야? 어? 여기에요? 누가 먼저 먹을 거야? 아이씨. 더 맛있어. 그래? 양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양념이 아예 다르다고? 그건 아닌데.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떡볶이 건자야. 전문가가 아니니까. 그치. 이게 응. 어떻게 거기서 돼요? 아예 다른 맛이에요. 미안해. 화를 내. 물통 먹을 때 가만히 있더니 왜 그래 갑자기. 쌀떡이구나. 떡이 엄청 쫄깃쫄깃하네. 이거 엽떡 차크물보다 맵다. 저거 냉수야? 맛있어? 뭐야 까봐. 물만 먹고. 이게 계속 땡기네. 약간 카레 맛 나지 않아? 살짝. 떡이 근데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? 방아리 많이 내리고 쌀이 좋으면은 또 입자가 모을수록 더 괜찮아지나. 떡볶이는 떡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자랐어. 뭐야 이거? 신발은? 그 정도로 맛있진 않은데. 아니 개맛있는 편인데? 포장마차 떡볶이 중에 이만큼 특히,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데? 그 정도로 맛있는 거 처음 근데 나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?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빨이 막 달라붙어요. 양배추 아삭아삭한 식감이 보통 떡볶이엔 없잖아. 맞아요. 근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으니까 또 재밌고. 그리고 오뎅이 두꺼워요. 떡볶이에 있는 오뎅. 김말이 이런 것도 다 너무 맛있고. 그러니까 탱글탱글탱. 튀김 살짝 고소하지 않았어?
근데 이게 저렇게 버무리는 게 원래 눅눅한 맛을 먹는 거야. 와, 야, 핸드폰 좀 찍어봐. 야, 오, 뭐야. 씨발, 떨어져 버렸어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씻으면 진짜 술술 쓸 것 같아. 용마루에 비친 내 얼굴을. 늙었도다. 아, 뭐야. 갑자기 왜 피처링을 해? 아니, 씨에서 왜 피처링을 해? 돼지 아저씨들. 이거 잠깐만 딱 이거 도와주고 있는데 돼지 아저씨들 이러고 알겠어 알겠어 쌍아지가 여기 선비어 안에서 진짜 아 맞다 충효 충효한테 맞아봐야 돼 진짜 와 근데 야 뷰가 그냥 너는 여기서 교육 좀 받아야겠다. 자연을 보면 욕을 해버리네. 오, 배 들어가요. 뭐야, 안 추운 거지. 그러네. 이거 출렁대라고 할 수 없지. 아니, 표정 왜 저런 거야, 도대체. 와, 진짜 너무 무서워, 신발. 너무 들려! 너무 들려! 아니, 표정 좀 펴요. 빨리 가.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두고 왜 이렇게 걷고 있어요?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절반 지점까지 왔거든. 한번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? 씨발. 이 씨발, 여기 틀어져 있어. 씨발, 여기 틀어져 있어. 마지막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소화를 좀 시켰고 댓글로 영주의 초산보쌈 뭐라고 했더라? 맛있어요. 정말 맛있다 한번 가면은 이제 빠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줬어요 길게 이렇게 들갑 떨었을 때 맛있는 맛집이 별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만? 본점 아 난 이 노란색 간판이 느낌이 항상 있더라 어 좋은데? 아 어서오세요 저거 맨 저거 좋다 어서오세요 뭐요? 봉사채? 어 잘라서 약간 샤브샤브 스트? 방법이 조금 특이하네 어 우리 알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네 그리고 메뉴도 큰 냄비 작은 냄비 이렇게 있어 두 개를 먹고 반쯤 먹으면 불을 켜래 그 다음에 샤브샤브처럼 같이 먹고 어. 겁나 부드러워요. 보임? 우리 리액션 나 이제 스피 완료. 고맙습니다. 아니 진짜 맛있어요. 영상 잘 보면은 다 이렇게 콧구멍도 살짝 흘려. 진짜 맛있어요. 와 근데 부드럽다. 잡내도 없고. 엄청 부드럽죠? 정말 좋다. 아, 그거 뭔가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네. 김치가 개 맛있다. 김치가 맛있다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. 맛있어요? 응. 이거 살짝 소스로 맞아요. 오? 왜? 우와. 맛이 달라졌어요? 응. 진짜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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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앵무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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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둘이서. 뭐 하는 거야 지금. 어? 너 땅콩 버터 맛이. 잠깐 치즈 맛이라 해야 되나? 어? 뭐지? 갑니다 희연 가자 희연 가자 희연 입수! 가만 보면 얘가 이명 정당 여기서 정당 1등이야 어차피 리액션은 정해져 있어 아, 좀 일부러 다르게 한다 일부러 꼰다 뭐야? 이거 진짜 특이하긴 하다. 봐봐. 아니 이렇게 먹은 적이 있냐고 이런 이 음식을. 무말랭이 살짝 먹는 거. 확실히
뭔가 특이하긴 하다. 다른 데서 안 파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지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우와 진성청국이다. 맛있어? 이 국물이랑 묘하게 잘 어울린다. 아 그래? 어 야 맛 좋은데? 아까 해물탕만 있는데 밍밍한 게 아니라 약간 시원하면서 좋은데? 어머 와 너 지금 맛있던 거 있나잉? 우와 먹방 크리에이터 같아요. 맛있지? 맛있어요? 아 진짜 끌단사 인정 1등이에요. 저는 1등은 또 난 동방식당. 아 저 렌떡. 어? 저는 렌떡이에요. 다들 그냥 아, 지 생각만. 아 진짜 진심으로. 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 원래는 한 군데를 더 갈까 했는데 지금 일단 너무 배불러요. 맞아요. 여러분들 영주가 뽑힌 거 보면 아, 누가 쓴 댓글을 진짜? 저희가 식당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. 여러분들의 인생 맛집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다 지역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집만 있으면. 자 엔딩으로 꿀꿀 하면서 끝내요. 넌 날 뭘로 보는 거야? 뜨지요.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꿀꿀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